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3월 24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많이 쌓였어요. 갑시다. 아니, 커피 필요 없어요. 전국 노래자랑 뭐야? 아, 남희석 MC 바뀐 거. 저거 말이 많더라. 근데 남희석님이 좀더 어울리긴 해. 김신영님보다는. 그죠? 왜냐면 남희석님이 좀 늙었어. 잘 어울려. 요즘은 틀딱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러는데 뭐라고 쓰는데요? 딸피? 신조어가 나온 거야? 우습죠,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딸피. 뭐야? 이상하잖아. 틀딱이 훨씬 더 뭔가 찰진데? 근데 진짜 거짓말 같이 얘네들이 쓰는 용어들이 이제 유행한다. 정말. 딸피. 근데 되게 싸가지 없다. 싸가지 진짜 없는 신조어다. 싸가지 더럽게 없는. 요즘 잼민이 쉑들. 딸피가 뭐냐, 딸피가. 왜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냐면, 우리 어쩔 TV, 저쩔 TV, 쿠쿠루 삥뽕, 이런 거안 쓰, 이런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요즘 애들이 저런 거 쓴다고? 참, 웃기고 있네. 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시간 좀 지나니까 다 쓰고 있어. 100% 딸피라는 표현이 조만간 틀딱을 대체할 그런 신조어가 될 것입니다. 예. 얘네들이 선도를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 잼민이들이. 어린 놈 새끼들. 딸피가 뭐냐, 딸피가. 건방진 놈들. 자, 넘어가고요. 트와이스 지효, 윤성빈과 1년째 열애 중? 리얼? 열애설 터졌어요? 윤성빈이랑? 되게 의외다. 되게 의외네. 나이 차이는 2살 차이고, 1년째. 아, 그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거 봤거든요, 지효님. 그 되게 액티비티한 취미를 즐기더라. 보드 타러 다니고 막 그래. 몸 쓰는 거 좋아하더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성빈 씨랑 잘 어울리네. 예, 아무튼 뭐, 좋은 열애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호는 이제 좀 연애해도 되지. 트와이스 멤버들은 좀 이제 연애 좀 해도 돼요. 그죠? 예. 아무도 뭐라고 안 함. 도움반 윤태훈, 뭐야, 이거? 싸대기 때리고 싶다. 진짜 싸대기 때리고 싶네.
그 랄프랑 했던 그 철인 8종 경기죠. 예.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 없을 때 랄프랑 같이 한 판 붙겠습니다. 요때 저희가 스타크래프트 했죠? 들어갈게요. 요때 저희 스타크래프트하고 오목하고 예. 테트리스하고 윷놀이하고 포켓볼 치고 컴온 베이비하고 아 진짜 엊그저께 방송이었죠? 철권하고 야추 다이스 붙고 알까기까지 하고 진짜 에 패배를 인정하시죠? 무슨 소리죠? 아, 이따가 좀 시간 남으면 또 한 판 붙읍시다. 예. 전날 방송 끝나고 랄프가 그러더라고. 스타크래프트 자기가 사실 봐준 거라고. 씩 웃으면서 그 얘기 하는데 좀 추하더라. 예, 많이 추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33살 여자 공무원 셀프 소개합니다. 블라인드라는 그 저 직장인분들 하시는 커뮤니티에 셀프 소개를 여성분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남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결정사에 안 들어가고 이런 데서 얼마 전 전 여기서 남성 S그룹 뭐 삼성 다니는 S그룹 남성분을 만나 뵀으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분당 자가라며 돈 많다고 안심시켜놓고 알고 봤더니 대출 낀 전세 살면서 끝까지 거짓말하더라고요. 2년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신원이 확실하고 여자에게 진심인 분만 연락주세요. 주작글 아닙니다. 저 실제로 만나 뵀던 분들도 있으니 10% 이상한 댓글 다실 거면 그냥 지나가 주세요.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어그로 졸라 끄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다룰 가치가 없습니다. 귀여운 에스파 윈터. 귀엽게 그냥 귀여운 풀무장 했네. 뭐야? 스웨터 뭐 이거 팔 뭐야 이거? 뭔데? 뭔 영상이야? 이제 윈터 시대냐고? 솔직히 모르겠어. 카리나 열애설 터지고 나서 나는 카리나에게 실망한 게 연애에서 실망한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서 실망했어. 연애할 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4세대 아이돌 비주얼 최강 비주얼 최강이고 이제 어떤 작곡가의 노래를 잘 컨택해갖고 진짜 괜찮은 노래 하나 딱 받아갖고 한번 주가 빵 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열애설 터지는 바람에 예, SM 주가 곤두박질 치고 물론 제가 뭐 주주는 아닌데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아니 다른 뭐 4세대 여자 아이돌들은 연애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연애하고 싶죠. 그런 거 보면 참 그 장원영이랑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뭔가 에스파를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것 같아. 물론 제가 뭐 라이트한 팬이지만 소비 안 하는 팬이긴 하지만 에스파는 앞으로 볼 일 없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막 이런 저 카리나 뭐 최근 사진 뜨고 뭐 인스타 업데이트 되고 그래도 클릭도 안 해요. 예.
아니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카리나의 인기, 카리나를 조명하는 거, 내가 방송을 하잖아. 방송하면서 내가 카리나를 조명하면은 와 개 이쁘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 설명 좀 덧붙이면서 왜 4세대 아이돌 비주얼 원탑이 카리나인가. 어 여지껏 없었던 얼굴이고 진짜 막 되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카리나를 더 돋보이게 했던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나름대로 뭐 소비는 안 했지만 내 방송에서 카리나 이렇게 다루면서 어 좀 어떤 인기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예 도움은 됐다고 생각을 해. 1인 라이트 팬보다도. 근데 이제는 아니다. 아니올 시다. 자소서를 썼는데 신입 사원이 자소서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특기가 뭐냐? 야스가 특기라고 쓴 사람이 있어갖고 조그만 이렇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 CEO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커뮤니티에다가. 예. 내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특기란에 신입사원이, 탁구, 샥스라고 쓴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불러서 면접을 했대요. 다 노멀해서 괜찮은데 특기랑의 섹스 야스라고 샥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제가 그 봤는데 여기 자소서에 여기 그 특기에다가 그 샥스를 쓰셨는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통상적인 여자와의 그 성관계 샥스 말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여자를 그런 부분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은 자신이 있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랍니다. 사회생활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답니다. 물론 저 역시 성은 음지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라는 고리타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그래도 회사 면접인데 거기 특기란에 샥스라고 적은 것은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돼요. 저희 회사 사원 7명 중 20대가 2명인데 그 2명은 여자라 그런지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한 적은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이 먹은 건가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저라면 받아줄 것 같아요. 예, 네. 이 사람이 샥스를 잘하고 못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업무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만 잘하면 상관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여직원들은 알아서 걸을 걸? 이 남자? 이 남자 알아서 걸을 거라고 난 생각해. 여직원들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이 사람이 여직원들한테 치근덕대거나 그러면 아니 당연히 여직원들이 얘기하겠지. 오히려 걸을걸? 제일 먼저 걸려야 될 순위 1순위가 될걸? 이 남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성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하네요. 예. 딸에게 돈 벌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너 돈 벌면 뭐 할 거야? 집. 집 산다고? 오, 어떤 집 살 건데? 비싼 아파트. 한강 있고 위에 대로가 있어. 대변? 대변? 대변이 왜 나와? 대로변, 대로변. 그 제일 꼭대기에서 친한 곳 살아보지. 아, 펜트하우스에서? 그럼 거기 나도 같이 사는 거야? 옆에 집 하나 해주지. 내 집, 아빠 집, 엄마 집. 왜? 같이 살면 안 돼? 같이 살 사람이 물어봐야 된다고. 엄마, 아빠보다 같이 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지. 그 사람도 돈 내고 샀을 거 아니야. 나랑
그럼 100% 네 돈이야. 그러면 걔를 내가 왜 업고 살고 있지? 아 결혼은 했잖아. 아 능력 없이 결혼 안 해? 네네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업고 살 수 있어? 왜? 아하! 귀엽다. 귀여운데 저 젊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 젊은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예, 그 키워준 거를 어떻게든지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딸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스무 살까지만 잘 케어해주면 나는 그게 부모로서 다 할 도리 하고 끝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예. 뭐 그냥 귀여운데 뭐 저런 게 꿈이라고 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부가적으로 필요한지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혀보면서 알겠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당연한 거고, 예, 뭐 각각 자격증, 뭐 토익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높은 연봉 받고 그렇게 살려면은 엘리트 코스로 키워내야겠죠. 여기 이게 좀 눈에 보이네. 뭐죠 이거? BJ 후원, 큰손 숨져.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뭐죠 이거? 뭐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하루에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하던 30대가 숨졌습니다. 하루에 5천만 원을 때려박았다고요? 아니, 불나방도 아니고 뭐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인데 빚내서 무리하게 후원을 해왔다고. 유족 측은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 아니 사기죄가 될 수 있어. 뭐냐면 뭐 이만큼 후원하고 이만큼 별풍선 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일방적으로 별풍선 받고 리액션 해주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후원의 체계, 별풍선 선물의 대가, 리액션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이거는 사기죄가 될 수가 없지. 유족분들 물론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없죠. 예. 여지껏 쏜 별풍선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많은 그런 그 고객들이 뭐 돌려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공론화 시킨 적은 있어서 그 공론화에 의해서 본인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까봐 우려가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쫄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 돌려준 그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돌려준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천만원까지 하루에 5천만원까지 때려박으면서 후원을 했는데 씀씀이가 큰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가 참여해온 건 엑셀 방송으로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예, 엑셀 방송 큰 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제가 T라서 그런지 제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 쏘게 된 경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쏜 거였고 무리를 하고 이게 사실 투자가 아니잖아요. 별풍선은 투자가 아니야. 이거는 팩트야. 별풍은
어, 투자가 아니야. 근데 사기죄 성립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자, 내가 쓴 글 좀 읽어봐라. 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A라는 큰 손이 있어요. 별풍선을 쏘면은 B라는 BJ가 매니저한테 자기 돈 주고 별풍선 쏘라 그래서 경쟁시킨 거고 거기에 기망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망죄로 고소한 거라고요. 저 말을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근데 010님 확실해요? 그러니까 페이백으로 돌려준다는 거 아니야? 그걸 김항영이라고 볼. 아, 당연하지. 그거는 김항영이가 맞아. 맞는데 내 말은 그 김항영이가 맞지. 맞는데 이제 내 말은 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셀프 후원을 한 뒤 돈 밝혔습니다. JTBC. 어 여기 있다. 정황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내가 퇴출 시킨 거니까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 많이 받아오라가 간택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자기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풍선으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냥 걔가 풍선에서 야 이거 저렇게 지금 이거 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접대 같은 부당한 요구가 오간다는 겁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이른바 큰손 시청자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성접대를 하면 자신이 큰 돈을 후원해 직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해당 BJ는 거절했지만 이 같은 일은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방송 관계자들끼리의 대화입니다. BJ가 큰 손이 자신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큰 손과 접대 자리가 밤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큰손 한 명에 의해서 그런 접대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여자들도 부르는 접대 자리가 이루어져. 그냥 만나서 사진 먹고 형님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 내용은 그런 이런 내용들도 있다. 엑셀 방송에 어떤 그 성접대나 이런 어떤 그 뒤로 오고 가는 이 그 방송에서 보여질 때는 그냥 순수한 팬심으로 인한 이 응원하는 팬심으로 인한 어떤 그냥 말 그대로 후원인데 이게 이제 뒤에서는 어떤 그 경쟁이 아무래도 붙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 내가 내부 고발자 포지션은 아니잖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밝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러이러했다라고 뭔가 내부 폭로자가 나오게 된다면 뭐 아프리카 측에서 이렇게 좀 제재를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뭐 트위치 빠그라지고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분들 뭐 지금 굉장히 플랫폼 대전이잖아 취지직이랑 그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사 속이만 했으면 본인 책임인데 공사를 쳤으면 꼬끄리 깜빵 보내야지. 근데. 사실 그런 제의를 하는 BJ도 영악해요. 근데 이게 증거가 남을 수가 없어. 예. 왜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느냐. 누가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해? 누가 통화로 이런 얘기를 해? 만나서 하겠지. 언젠 밥자리 한번 하자. 술자리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녹음 안 되는 상태에서 녹취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BJ들도 빠꼼이기 때문에
요거 녹취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이미지 다 망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거 싹 다 무너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망가질 텐데 누가 그런 대화를 카톡으로 하겠어. 김항행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게 좀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의혹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되게 웃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오늘 진짜 뭔가 나한테 큰 힘을 실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돌려서 돌려서 너무 고맙고 내가 한번 살해할게 크게 살해할게 라는 부분에 대놓고 이제 크게 살해할게 라는 부분을 뭐 요렇게 오빠 고마워. 오빠 진짜 고마워. 사랑해. 내가 진짜 다음 주에 시간 돼? 뭐 유의미한 유의미한 답례 꼭 할게.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래놓고 핸드폰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뭐 확인해놓고 그러고 이제 뭐 좀 그런 이제 아주 사적이고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한다면 뭐 김항행위가 성립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 카더라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대가성에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김항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 고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데스크탑 근황. 어우 멋있게 완전 빅타워 케이스네. 겁나 크네. 뭔데? 저작권 때문에. 보자. 처음부터 보자. 전원 버튼 눌렀다. 그래. 커스텀 핏이네. 오. 끝이야? 졸라 비효율적이고 정말 이거 컴더쿠들은 알 거야. 졸라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돈지랄. 쓸데없는 퍼포먼스라는 것을 알 거야. 먼지 다 쌓이고 이게 지금 틈 있고 뭐냐 이게. 5만원짜리 6만원짜리 가성비 케이스가 훨씬 낫겠다. 장난빠나. 아, 요런 거 말고 조금 간지나는 커스텀 PC라면은 요런 느낌이어야지. 어? 카페에서 봤었나? 유튜브에서 본 게 아니었구나. 여기 있네. 이거지. 요거는 나 진짜 갖고 싶더라. 자, 봐봐. 안 쓰는 모니터, LCD 모니터 있잖아. 요거를 누가 뚜껑을 따갖고, 완전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해갖고, 거기 패널? 뭐 안에 그 저 액정 요것만 딱 떼가지고 뭔가를 해. 이건 진짜 여지껏 없었던 PC야.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만 액정만 쓱 떼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 뭐 하는 거지 하고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본체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 봐봐. Holy fucking shit. 미쳤다. 요거 아이디어 진짜 괜찮지 않아? 어. 요거 아이디어 괜찮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어. 이뻐. 저렇게 디스플레이 달려있는 본체라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발열. 발열은 뭐 순행으로 잡으면 되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넘어갑시다. 파묘. 야, 진짜 SNL 미쳤다. SNL이 가장 진짜 그 모든 예능, 개그 프로그램 통틀어서 제일 웃긴 것 같아. 나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한짓을 편 다 봤는데 봐봐요. 이게 개꿀바다. 이게 졸라 꼴바다. 아 진짜. 아 진짜. 그 김고은 따라하는 이 표정 짓는 거 개꿀바다. 아 닮았어.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악취 중에 악취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싹 다 우리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다고. 너무 웃겨 이거. 아이 민지랑 칼국수 엮는 거 이제 그만해. 진짜 사회성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사과 했으면 좀 넘어가라. 못 봤는데? 뭐야? 갑자기 달리다가 유리가 뭐야? 뭐지? 뭐가 날라오는데? 어, 뭔가 날아오네. 이게 뭐야? 어디서 뭐가 날라왔어? 오. 뭐예요? 뭐가 날라왔어요? 날라온 방향이 오! 여기서 날라오네. 여기서 이거 이 화물차 같은데? 뭐예요? 뭐가 날라왔어요. 근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못 찾으면 방법 없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누가 던진 건지, 예, 어느 차에서 날라왔는지, 어느 집에서 날라온 건지, 누가 던진 건지 찾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 없죠? 내가 운이 나빴던 경우예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다만 내 차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1년 동안 할인 주의입니다. 아 그래도 유리창 안 깨지고 사람 안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요. 이 말이 정답이야. 유리창에서 끝나는 게 다행이지.
저 본네트 같은 데 맞아봐. 차 찌그러지고 차 까져봐. 더 수리비 크게 나오지 않을까? 유리가 더 나오려나? 다행이지 뭐. 이 정도면. 예. 야, 근데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 당하면 진짜 재수가 너무 없네. 정말. 나 안 다쳤잖아. 예, 한 잔해. 자. 결혼식 가가지고 축의금을 5만 원을 내면은 밥을 먹고 뭐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 아 그래도 시간 내서 참여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밥값도 안 나오나요? 5만 원이? 아 그렇게 비싸게 결혼식 할 거면 왜 해? 애초에 아 이게 사회성이랑 관련 있는 건가? 난 모르겠어. 5만 원 내면은 내도 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그 밥 먹고 그거는 이제 내가 결혼식에 간 사람이 내가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의금으로 나타내는 지표야. 이 사람이 나랑 돈독하다. 그럼 5만 원 내겠어? 10만 원 내겠지. 애초에 그러면 5만 원 낼 것 같은 사람은 초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객을 갖다가 알바 쓰는 세상인데 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얘기하는 거야? 새 회사 죽을래? 새 회사? 어? 몇 살 처먹어서 결혼식 내가 오 내고 밥 처먹을까? 새 회사 종특이야. 진짜 이 사이트는 새 회사 종특. 어, 믿고 걸러야 돼. 믿고 걸러야 돼. 아, 애초에 새 회사는 회사를 다니는 거야? 전혀 상관없어. 뭐? 욕먹을 짓이라고? 실명아 시급하다. 싹 다 카페에서 내보내버려야겠다. 51명, 57명.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니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쓰레기 같긴 해. 아 진짜 가족들끼리 하는 게 맞다고 봐. 진짜로 이럴 거면은 이런 얘기하고 뭐 서운하고 뭐 그럴 거면은 가족끼리 해. 가족끼리 초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하고 어디 가지도 말고. 뭐야 이게.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어? 뽕 뽑으려고 결혼해? 결혼이 투자야? 미쳐 돌아간다니까. 이러니까 저출산이 아주 바닥을 찍는 거지. 다른 나라에 지금 좋은 데이터만 제공해주고 있어.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 좆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하고 객관적인 지표라니까. 저렇게 살면은 나라가 망한다. 가장 지금 빠르게 가파르게 꼬꼬라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코쟁이 문화 들여와서 좋다고 찝찝. 전통적으로다가 집에서 상차리고 한복 입고 절 몇 번 하고 대추나 받으면 맥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소소하게 해 결혼식. 점점 김치를 안 먹게 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김치가 일단 비싸요. 배추도 비싸고 뭐 다 올랐고 거기다가 중국산 김치가 맛이 이제 뭔가 김치가 획일화됐어. 식당에서 주는 김치가 다 맛이 똑같아. 저렴한 중국산 배추김치로 보통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집에서 따로 담는 집안은 뭐 김치 걱정 안 하고 어디 가서 김치 먹지도 않겠죠. 쳐다도 안 보겠죠. 집에 있는 김치 제일 맛있거든. 근데 뭐 1인 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명품에 미쳐버린 유아용품 시장 근황. Very important baby. VIB 마케팅이라고. 예. 요즘은 아기를 하나만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냥 분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귀한 아이 더 귀하게 키우자. 분유도 명품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비싼 거 그냥 젖병으로도 부족하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 같아. 미쳐 있어. 야, 창문 좀 열어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미쳐 있다. 유아용품마저도 경쟁을 하고 요 플래티넘 분유 요거 말고 요거 해주면은 2등 애기야. 우리 애기는 2등 애기. 1등으로 키워내고 싶으면 1등 분유를 먹여야 돼. 이 거지 같은 인식. 요거 하면 이제 거지 애기. 징그럽다. 젖병도? 핵앤 젖병? 야, 유아용품 시장 논았다, 논았어. 유리로 된 거 그냥 깨끗한 거 그냥 저 가성비로다가 맘카페 뒤져갖고 그런 거 쓰면 안 되나? 굳이 또 핵앤 젖병이라는 요걸 또 써야 돼? 이제 이거 하면 이제 1등 얘기가 되는 거야? 미쳤다, 미쳤어.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이거 엄마들 치맛바람에 의해서 이 맘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 남편한테 얘기하겠지. 뭐 카드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니 우리 저기 뭐 예를 들어 애기 이름이 하준이라고 하죠. 아 우리 하준이 이제 저 크고 할 텐데 아니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뭐 샀는데? 아니 자기야 육아에도 셈을 한다는 거야? 애기 하나 키우는데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 잘 키우는 거랑 핵앤젖병 쓰는 거랑 뭔 상관이니? 더블하트 젖병 쓰면 안 되니 우리? 그거 이번에 그 저 산후조리원에서 맘들끼리 우리 좀 모여가지고 얘기 좀 했는데 저기 대치동에 있는 승환이 엄마 승환맘이 핵앤젖병이란 거 이거 쓰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좋대. 애기한테 환경호르몬 없고 뭐가 없고 이게 그리고 빨 때 느낌이 또 더 잘 빨려 나오고 좋대. 아 그래? 그럼 써. 이렇게 하려나? 징그럽다. 무섭다. 애기들 옷도 명품이고 애기 의자도 와 육아용품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와
이제 진짜 엘리트들 이제 저출산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애기들 있잖아. 이 얘네들은 진짜 엘리트 집안에서만 나오는 애들. 부모가 조금 못 살아도 막 몰빵을 해주는 거야 애기한테. 그래가지고 정말 엘리트 코스 밟고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을 해갖고. 도태될 애들은 도태되고 그러면서 완전 1등만 남겠네 우리나라는. 좋다 좋아. 무슨 사이아인 저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지? 사이어인들 딱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딱 사이어인이야. 그렇지 않아? 그 드래곤볼 보면은 사이어인들 보면은 자기들끼리 전투 막 겁나 해가지고 못 싸우거나 좀 전투력 떨어지는 애들 있거나 그런 애들 죽여버리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전투력이 높은 애들끼리만 경쟁하고 매번 싸워. 매번 경쟁해. 그 중에서 계속 올라가. 피라미드 구조로. 어. 사이어인이 따로 없네. 유모차가 200만원이 넘어? 이게 그리고 제일 잘 나간다고? 베이비 디올? 디올, 몽클, 루이비통, 에르메스. 전문 애기 키즈 전문 브랜드 만들고 한국에 초대박 진행 중. 몽클레르 앙팡, 베이비 디올, 1000만원짜리 유모차 완판. 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네. 이런 거 구매한 사람들이 애기 옷장이야? 옷가방이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좀 너무 내가 비판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박한 자본주의의 표본이 딱 우리나라 같아. 독일 3사 자동차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명품 소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보통의 기준이 50억이야. 미국은 2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친대. 네. 전 세계 패권국인 정말 미국도 20억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표라고 부자의 지표를 20억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50억이래. 50억.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애 키우고 싶지도 않겠다. 8개월 딸 하나 키우는데 좋은 거 해주려고 하니까 등골이 휘어버린다. 난 9개월인데요. 같이 힘냅시다. 먹이는 것도 유기농만 먹이는데. 애기 키워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첫째는 그렇게 키우고 둘째는 아무렇게나 키운다고. 맞아요. 유기농. 야, 형도 애기 생기면 다 포기하고 좋은 거 해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지랄은 안 할 거야. 1000만원짜리 뭐 저 유모차? 1000만원짜리 유모차? 나는 안 할 거야.
미친 거라고 생각해. 내 아기가 나오면은 핵엔저병까지는 해줄게. 내가 핵엔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 성장기 때 잠깐 쓰고 마는 그 몇 년 잠깐 쓰고 마는 이 유모차에다가 천만 원? 안 해. 난 안 해. 200만 원은 내가 쓸게. 천만 원짜리 나 도저히 못해. 뭐 베이비 디올? 못해 나는. 에르메스? 안 해. 미쳤냐? 분유? 분유 얼마? A2 플래티넘? 뭐 분유 정도는 해줄게. 애비가 분유, A2 플래티넘 분유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이 애비가 말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야. 잘 들어. 너 1000만원짜리 유모차는 내가 도저히 못해준다. 내가 100억 있어도 안 해. 미친 거야, 이건! 넘어갑시다. 200만원짜리는 왜 해주냐고? 유모차의 가격대를 내가 잘 몰라. 아, 200만원짜리 유모차도 비싼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들로 과열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거는 요거야. 3-40만원대 유모차. 그냥 호들갑이었지. 넘어가고요. 결정사 평균 스펙. 결정사 상담받고 왔는데 이 정도가 평균이랍니다. 나이 35, 키는 177에 몸무게 74kg. 일단 저기 저는 입구컷이고요. 저 일단 입구컷 이거 안 되죠? 예. 100kg 넘기 때문에. 직업 대기업 공기업. 그들만의 리그다, 이것도. 이것도 그들만의 리그다. 근데 결정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랑 가장 잘 맞아. 결정사 가입한 여자들 몇백만 원씩 쓴대, 달에. 이런 남자 만나려면은 자기들도 몇백만 원 주겠다는 거야. 내 미래의 가치 투자, 값을 매기는 것에 정확한 어떤 그 판가름을 하려면은 정확한 지표는 사실 결정사만 한 게 없지. 난 그래서 결정사 좋게 봐요.